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첫 번째 질문이랑 연관이 있는 질문인데요. 예, 저는 배우 전공을 해서 15년 정도 노력을 했었는데, 나름 열심히 했지만 변변한 데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공 외에 다른 일들을 많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접하게 되고, 지금도 회사에서 디자인 배우고, 모델 활동하면서, 나와서는 스터디 뭐 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법을 접한 이후에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로 다 받아들이자 이런 신념을 가지고 받아들였더니, 제가 지금 요즘 정체성이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직업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은 할 말이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뭐한 사람이지 뭐죠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아예 다 놔버릴까 하면은 무엇을 놔야 될지 분별이 잘 서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공부를 잡아가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이렇게 뭐라 그러나, 연예인이라 그러나, 연애 활동한다가 또뭐 남녀 연애한다 할라잉. 연예계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젊은이들이 많이 생산되는 시대입니다. 학과를 크게 나왔으니까 연예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쪽이 내 길이다 이러는데, 우리 국민들의 70%가 좀더 우리 젊은이들이 연예인들입니다. 연예인들이고, 우리가 연예인은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이 연예인 같아요, 정치인 같아요? 대통령은 최고 연예인이 돼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미달이에요. 최고 연기자도 돼줘야 되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움직일 줄 아는 그런 끼를 가져야 대통령이 돼야 진짜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연예인일까요, 교수일까요? 교수님이 만일에 인기 있다면 연예인 맞아요, 아니에요? 연예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스님이 연예인일까요? 이거 생각해봐야 될 문제죠. 인기를 얻었다 이러면 연예인이에요.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인기를 얻어갖고 탁 나와서 미디어에 우리가 나왔다니까 하면 이제 떴다 이래야 되는 거죠. 미디어에 나와서 떴다 이렇게 되는 연예인이고, 미디어에 못 나왔다 안 떴다 연예인이죠. 우리 국민은 모두가 지금 연예인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야에 뭐를 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갖고 연예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지금 축구하는 선수들이 연예인일까요, 운동선수일까요? 연예인이에요. 모든 이 스포츠도 전부 다 연예인이고, 여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잠재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수 있는 이런 걸 잠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예인이 안 돼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전부 다 연예인인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뇌를 갖춤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임새를 갖기 위해서 갖추느냐라는 거예요. 영어를 잘 해가지고 국민한테 아주 뭐 인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되죠? 연예인이에요. 수학 선생도 연예인이 될수 있고, 자기 특기를 가지고 세상에 두각을 해갖고 인기를 얻는 사람이 연예인입니다. 그럼 아직까지 지금 선생님한테 이제 지금 질문하는 우리 젊은이는 인기를 아직 못 얻은 것이지 연예인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회 연예인으로서 이 사회에 무엇을 할까를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연예인으로서 이 사회에 무엇을 할까는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구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못 잡아주고 있으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요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는 무한하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무한하게 할 일이 많은데, 아까 내가 조금 이 공부를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해라. 인기를 얻으려고 달라들지 말고, 이 사회에 필요한 거를 찾아서 해라.
인기는 네가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얻어진다. 이런 거죠. 우리가 뭔가 인기를 얻으려고 들잖아요. 얻으려고 내가 노력을 해. 이러면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니까 인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네 아무리 해도 못 얻어. 돈을 벌려 하는 사람 있죠. 많이 벌고 싶어. 노력을 막 하는 사람은 내가 약한 사람이에요. 그 돈은 안 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얻으려고 들면 못 얻는 것이고 돈을 벌려고 들면 못 얻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거를 나술라고 들면 아픈 거한테 졌어요 지금. 이걸 나술라고 억지로 이건 못 나술는다라는 얘기죠. 사회 통째로 이제 구조론을 배워야 돼 우리가. 그래서 내가 이 사회 무엇으로 필요할 사람이 될까를 지금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연예인들은 앞으로 이 사회 필요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사회 어떤 분야가 됐든 내가 찾을 분야는 굉장히 넓은데도 하나만 보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뒤에 또 돌봐주고 무슨 지금 만드는 영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이게만 가야 연예인이고 노래 이런 것만 불러야 연예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각 분야에 우리 젊은이들이 전부 다 필요하고 연예인들이 다 필요합니다. 이런 걸 같이 연구를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의 성격이 바뀝니다 앞으로. 이제는 인기가 있었다라고 해갖고 이 인기 이렇게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 인기를 얻어갖고 부각돼갖고 가는 쪽은 가는 거고 다른 쪽을 찾아야 될 사람은 일로 못 가요. 일로 가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이렇게 이쪽으로 갈 사람은 벌써 나타나 버린다라는 거죠. 어떤 선 1급, 2급, 3급 딱 나와요 이게. 그럼 10년 안에 나와버려요 이게. 나와버리고 10년 안에 내가 지금 여기에 지금 자리 못 갔다 그러면 내가 뭔가 선을 잘못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연예인들도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 안 한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따로 우리가 작품을 만들 수도 있는데 만들어갖고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사회가 발전을 못하는 겁니다. 다른 작품을 만들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서 지금 전부 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한번 같이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볼 생각을 하면 새로운 작품을 만들면 이게 또 떠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정법 공부하는 정법 가족들의 이제 연예인들 앞으로 이제 조금 모아라. 모아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어떤 분야를 연구하면서 새로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렇게 이 사회에 필요한 작품을 만들어 보자는 거지. 만들어 보면 누구한테 이렇게 갖고 얽매이고 내가 거기에다가 조금 뭐 이렇게 도움 받으려고 이러기보단 또 우리 작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사회를 바꿔 보자는. 요런 것들도 지금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회가 다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그쪽에 그러면 내가 뭐 이런 그 기초 공부는 해놨으니까 이거로 갖고 다변화를 시켜가지고 뭔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보는 이런 것들은 우리 정법 안에 콘텐츠는 무궁무진하니까 이런 걸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보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고.